소리를 전공을 하고 그 후에 대한공연예술을 조금 공부하러 다른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는 즉흥음악 쪽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판소리, 그러니까 음악적인 부분과 연극적인 부분들을 좀 다양한 예술적 언어를 결합해서 확장하고 예술가라고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다루는 악기는 주로 슈티박스라는 악기인데요. 이거는 인도 명상 악기로 사용을 하더라고요. 저는 제 목소리 음색이랑 제 울림이랑 뭔가 잘 맞는다 생각을 해서 주로 이 악기를 제 메인 악기로 쓰고 소리의 어떤 형태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악을 원하시고 판소리적인 어떤 음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생경할 수 있어서 제가 조금은 그거를 매개할 수 있는 악기가 뭐가 좋을까 싶어서 이제 피아노나 신디사이저를 좀 결합을 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. 구체적인 언어나 단어, 문장을 내세우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이 목소리의 어떤 원초적인 에너지, 그 다음에 질감,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어떤 떨림,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.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상기되고 환기되는 어떤 감각들을 따라가서 스스로가 느끼는 것들을 찾는 포인트가 제가 공연을 만드는 되게 중요한 분량이거든요. 판소리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때의 무엇인가를 알게끔 제 공부를 하면서 만나게 된 연출가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판소리가 되게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인 것 같다. 그리고 이 소리로 물성을 만들어내서 무대 미술을 만들어내는 어떤 효과적인 연극적 언어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되게 큰 울림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소리로 어떠한 것도 다 스케치를 해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.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, 판소리의 이런 연극적 언어에 대해서 조금 확장을 하자. 그리고 목소리를 조금 더 집중해서 물소리로 좀 그 연극적 언어를 더 풀어나가는 방향성을 가져보자.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제 나름의 어떤 언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. 제가 배웠던 판소리에서 되게 많은 소스들과 답을 얻었거든요. 그래서 그것들에 감사하고 그냥 제가 현재 이 현재 있는 시간에 되게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야 이 현대에 지금 나와 같은 공간과 시간에 있는 사람들이랑 관계될 수 있는가, 이게 저한테는 중요한 지점들인 것 같아요. 일상과는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경기를 제공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.